여성으로서 첫 엄마가 아니면 그 얼떨떨함을 낯선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당황스러움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. 여기 역시 푸른색 이렇게 스트라이프 옷과 물처럼 묶여지는 그림자를 통해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태와 그 단생, 생명을 도생시키는 그 성스러움을 표현을 한 컬러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주위를 쭉 흘러보시면 삶의 계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작품들의 연면도 있는데요. 마치 그림일기처럼 아주 풍자화되면서 재미있습니다. 여성으로서 또 엄마로서 부모로서 이런 삶을 살다가 느끼게 된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한 편 한 편씩 이야기가 되었거든요. 얼마나 힘들었을까요? 저도 결혼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슈퍼 엄마로서의 그 삶을 이뤄내려 그냥 살았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육아를 하고 동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다가 출래불사춘 우연히 봄이 온 것을 느끼게 된 이 장면들을 우리는 굉장히 좀 감동스럽게 느꼈습니다.